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뭐 만든다고 네. 했죠? 자, 아까 들었어요? 자, 비빔. 비빔 뭐예요? 국수. 아, 네. 7인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1인분이에요. 이게? 야, 이게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다르잖아. 그러면 이게 7인분이다. 아니야, 더 해야 돼. 이 정도?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얘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좋았어요. 면이 끓기 전에 잘 해치워야 돼. 뭘 어떻게 해치워야 돼? 자, 일단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4요? 아니죠. 7인분 양을 해줄 만큼. 근데 이 정도는 한 2인분이다. 1인분, 2인분. 오. 요즘 저 배우거든요. 인서트 컷이래요. 이렇게 딱 보여줘. 이거 재료 보여줘. 아이, 아이, 에헤.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진 마늘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을 7인분 양만큼. 여러분들 막 몇 대 몇 대 비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곱 번 넣으면 돼요. 아니요. 너무 그러면 너무 예측하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왜냐면 자, 그리고 원래 제가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청양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이제 멤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자, 아, 이게 소양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양념.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죠?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간장 어디 갔지? 쭉쭉쭉 내가 넣을 때까지 다 멈춰 멈춰 멈춰. 한 번 더. 됐다. 동생! 요리 망치면 안 돼요. 좀 고소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참기름 다? 약간 달고나 커피 만드는 기분인데. 자, 민철이, 자, 보조 스텝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걸 어떻게 하냐? 네. 기다리면 돼요. 아, 그 오이를 썰어야죠, 오이를. 오이 저희 잘 썰어. 그 칼 어디 갔죠, 칼? 자, 민철이가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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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새로. 얇게,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 녹아나요. 자, 여기 별 표시 띡띡띡 휘 손 씻음. 걱정 마세요. 저도 씻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줘. 그리고 참기름 한번 부어주세요. 비벼요? 네, 비벼요. 손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흔들어서. 얘라면 면이 터지니까 조심스럽게. 오케이. 이게 주물르지 말고 흔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살살 완성. 진짜 쉽게 만들죠? 우리 그냥 먹자, 우처럼. 그러다 먹자.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대로 했다 못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맛있는데? 열무 김치하고. 왜? 소스에 더 넣으니까 맛있어. 괜찮아 이제? 조금. 조금? 우리 성공한 거 맞지? 응.